저희는 세계의 목소리 하나 이야기 드립니다. 처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곡은요,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의 수록곡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지금 지킬앤 하이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요, 지킬 박사가 선과 악을 나누는 약물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의학회에서 인체 실험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에 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정신은 두 개인 지킬과 하이드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 지금 이 순간은 그 몸에 자기 몸에 직접 약을 주사하기 전에 부르는 곡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좀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하셨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요즘 너무 힘든 때잖아요. 근데 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친구 가족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 지금 이 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한 곡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선택은 없어 두려움은 한켠에 제쳐둔 채 숨어선 안 돼 때가 온 거야 단지 기회를 잡기만 하면 돼 이제 주사위를 던져야만 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만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속에서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 감사합니다. 네. 아 박수 쳐주셨죠? 네. 거기 뒤에 세 번째 장관 아니죠? 네. 아 농담입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께 네. 인사드리는 거 굉장히 재미난 일인 것 같아요. 네. 색다른 네.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또 재미나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듣기 괜찮으셨습니까? 네. 아 네. 지금 분명히 네라고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저기 뒤에 말괄량이 친구는 아니요라고 대답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예, 저희는 꿋꿋하게 계속하겠습니다. 아직 첫 곡이니까요. 그럼요. 네. 뒤에 아주 재미난 순서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마음 활짝 여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두 번째 곡 전해드릴 텐데요. 두 번째 곡도 저희 두 번째 곡은 좀 신나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맘마미아의 수록곡입니다. 네, 맘마미아는 아 그리스 지중해 그 모텔을 운영하고 사는 도나가 있습니다. 도나의 딸인 소피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둘 다 여자 주인공인데요. 소피가 곧 있으면 결혼을 해요. 근데 아빠를 몰라. 네, 그래서 엄마의 일기장을 보다가 아빠로 추정되는 세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소피의 결혼식 당일날 아빠로 추정되는 세 사람이 섬에 도착하게 되고 엄마인 도나는 사랑을 그리고 소피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영화로도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멋진 뮤지컬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 맘마미아라는 뮤지컬입니다. 네, 그 곡의 수록곡입니다. I have a dream.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의 꿈도 꼭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곡입니다. I have a dream.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화이팅! 어려운 일 밀려와도 난 이겨내 꿈이죠 꼭 해야 할 일이 해보는 거야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 cross the sea I have a dream I cross the sea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트리니티의 막내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염동언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곡은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앙리 듀프레가 부르는 너의 꿈속에서라는 곡입니다. 앙리는 신체 결합술의 대가이자 군의관으로 전쟁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전쟁에 참석하게 되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습니다. 이런 죽을 뻔한 위기를 맞았을 때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앙리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이 빅터라는 사람은 죽지 않는 군인, 좀비 군인을 연구하는 과학자로 앙리에게 굉장한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앙리가 신체 접합술의 대가이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이 둘이 굉장히 친해지고 친구로 사이로 지내다가 이야기가 펼쳐지는 내용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제가 부르는 너의 꿈속에서라는 넘버는 앙리가 빅터의 누명을 대신 써서 대신 사형대에 올라가기 전에 부르는 넘버입니다. 너의 꿈속에서라는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널 만난 그 순간 기적 같아 꿈꾸는 너의 두 눈동자에 난 눈을 뗄 수 없었어 강렬하게 사로잡는 너의 생각 너의 신념 너의 의지 그 속에 너 이제껏 나 살았던 인생들 모든 걸 다 의심했던 순간 태양처럼 다가온 널 보며 그동안 나 얼마나 초라 왜 어쩌면 우리 첫 만난 날 그날에 정해졌던 운명 이제야 알게 되었을 뿐 지금 그 순간이 다가온 거야 날 위해 울지 마 이것만 약속해 어떤 일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줘 함께 꿈꿀 수 있다면 죽는데도 괜찮아 행복해 내가 믿던 살 수 있다면 나 네가 말해주는 미래가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사는 내 인생도 없었을 거야 너와 함께 꿈꿀 수 있다면 죽는데도 괜찮아 행복해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너의 그 꿈 속에 살 수 나약했던 내 과거를 모두 잊고 너와 함께 새 세상을 상상할 수만 있다면 난 너의 꿈에
감사합니다.